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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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방주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서 9장 14, 15절 말씀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예,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 했어요?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예, 이 여호수아 족속들이 속인 거죠. 예, 왜냐면 살아남으려고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본색을 드러내면 내쫓길 거니까 예, 속여서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떡은 곰팡이가 난 떡, 아주 먼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예, 족속이었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9장 14절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예, 제목에 모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예, 배움의 길을 가죠.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배우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결혼해서 부부끼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예,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가 또한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자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그렇게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이런 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움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배울 만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죠.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삶은 형통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항상 실수하고 후회가 남아요. 그죠?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본 주민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과정 속에 나타나 있죠.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본 족속을 만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속인 기본 주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까지 함락시키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기본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곧 다음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아주 두려워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여호수아를 속여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복장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간 거예요.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말고 곰팡이란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 이유,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전화를 내줄 수 있어요? 너희 여기 사는 민족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을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 나무니 가실 때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퇴진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야 속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만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옷도 낡고 빵도 곰팡이가 쓰럽고 신발도 아주 헤어지고 포도주 남은 새 가죽 부대도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로 오래된 그 먼 곳에서 왔구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속습니다. 열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옛말이 있죠. 이렇게 속이기로 작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면 깜쪽같이 속일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예,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하죠.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진실한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다. 진실한 사람과 사업할 때 파트너가 되고 진실한 사람들을 내 사업장의 일꾼으로 불러들이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은 여호수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깜짝까지 속아 넘어가 미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결정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와요. 14-5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 실수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죠?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일주일을 돌면서 침묵하고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아이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려면 저것은 너무나 작으니까 쉽게 무너질 것이다.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패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시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기부원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다. 예,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교만해진 거. 여유가 생기면 느긋해지면 어때요? 예, 배가 앞으로 쑥 나오죠? 나도 모르게 어깨도 쑥 이렇게 좀 이리 뒤로 막 펴집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 잘 될 때, 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 겁을 내라는 게 아니라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도 돼? 가면 안 돼?
예, 여기가 잘 얼었어? 이렇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뜯어보고, 톡톡 쳐보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주님께 묻는 부분이죠. 매 순간 모든 것을 이렇게 신중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볼 줄 아는 영적인, 예, 촉각,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구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경고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릴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순풍에 도술당한 것처럼 잘 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 여유가 생기다 보면 뭐해요? 두리번 두리번 옆에를 쳐다보고 산천 경계를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그만 우리가 집중했던 하나님의 눈을 눈길을 끈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 이만하면 됐다고 옛날처럼 기도 않고 옛날처럼 신중하게 생각도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덜컥덜컥 결정하고 무슨 일어나게 되니 그때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예, 교회가 부흥하니까 됐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옳거니 하고 달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이죠. 내가 조약을 맺으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을 듣게 됩니다. 16절 보죠. 16절 보니 9장 16절. 네,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듣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성읍들은 기드온과 그 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알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야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어쨌든 구제를 받아서 생명을 건지시오. 예, 평화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 지역의 주민임을 알게 된 거죠. 사흘이 지나서야 그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간간히, 그렇죠?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매 순간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제 가도 좋다 할 때가 되었을 때 가고 멈춰라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멈추고 계약을 해라 할 때 계약을 하고, 예,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의논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네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 봅니다. 기본적 수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 문제가 생기죠. 예, 세 가지 교훈. 첫째, 영적 교만은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 여호수아 9장 18절에 회중적 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호수아 족장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회중이 일어나서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느냐. 자체 내에 내부 분열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면 안 된다라는 것. 어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극복해내야 하는 거죠. 영적 교만은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자꾸 가져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죠. 근데 보면 큰 중대교회 어쩌다가 간간이 지금 그럴 틈도 없지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다녀보면은 그분들은 아주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하죠. 아주 기세가. 예,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 교만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겸손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교만의 길을 갈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알면서도 잘 될 때는 겸손의 길이 아닌 교만의 길로 가는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부원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절에 두 번째, 기부원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늘 9장 22, 3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원 주민들이 하나님 백성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요. 대대로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됐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험하고 굳은 일을 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에게 이만 그 고통은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셋째로, 일생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일생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남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가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쉽게 투자했다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신중해야 된다. 주변에 보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주식이 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는 들어서 알죠. 예, 들어보면 가끔가다 그런 투자자들 카톡방에 들어오기도 하죠. 보면. 예, 들어보면 아주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
요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죠. 고금리 대출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 예, 휴대전화, 예, 그 아래 택배 주소 그림을 눌러가지고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왔대요. 클릭을 하니까 갑자기 휴대전화가 멈춰버리더랍니다.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빨리 휴대전화를 주고 경찰서로 가든지 휴대전화 파는 데 가서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든지 은행을 찾아갔어야 했어요. 알고 보니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것인데 8시간 동안 29번이나 돈을 인출해서 3억 8천만 원을 털어갔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모든 언론에서 뉴스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뱅킹이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은행에 가서 기다렸다가 돈 500만 원 주세요 하고 찾아 가지고 오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죠. 하기도 하죠. 보내기도 하죠. 예, 링크 한번 잘못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을 도둑맞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남 핏볼증 서주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원칙에 벗어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여의도 그 예,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셨죠. 주변인이 전부 다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죠?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유류 파동이 나서 모든 물가는 튀어오르고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성전 건축이 4년 동안 멈춥니다. 공사비도 없어요. 모두 다 반대합니다.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든데 버스 타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느냐 차비를 걱정할 그런 지경이었다고 그러죠. 허허벌판에 모래사장이 덩그러니 교회 하나 짓고 저쪽에 국회의사당 하나 지어있고 또 저쪽에 시민아파트, 예, 지금 가보면 옛날 아파트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더들 반대를 했다는 거죠. 4년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당시 73년도, 예, 50년 전이죠. 예, 73년도니까 예, 뭐 50년이면은 예, 23년이죠. 예, 15 공사비 지금 한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교회가 다 지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죠. 예, 그래서 서여의도의 모든 고도 제한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달려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고도가 제한이 풀렸다고. 여의도 교회 대박 났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이제 40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고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공원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곧 지어지는데 그게 들어오면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수목교회 교인들은 주일, 수요일 주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기가 예, 발전을 해가니까 그냥 덕을 본 거죠. 이게 그 조인미 목사님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지었다가 자꾸 고쳐 많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 자금을 유치에다가 여의도 공원 지하에다가 3층을 파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아예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어주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니까 그냥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앉아서 되는 거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어라 해서 순종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죠. 63빌딩 옆에 땅 2500평을 사셨답니다. 저희가 우리 코로나 때 참 그런 걱정을 간간히 했었어요. 우리 여의도 교회 어떡하나 그게 굉장한 비용이 들 텐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죠 나갈 건 다 나갈 텐데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0평을 예, 사셨대요. 이용우 목사님이 사셨겠죠. 장로님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그래요. 쓸모없는 땅을 개발도 못하는 땅을 왜 사십니까? 교육 부지 용지였기 때문에 교육시설 외에 짓지 못하게 묶여있는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와서 살려다 무사고 간 땅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덜커덕 사서 그 바가지를 쓰셨습니까? 그 필요 없는 땅을 왜 사셨습니까? 라면서 얼마나 공격을 받으셨는지 모른대요. 그냥 입을 담으실 때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안 하셨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누가 땅을 팔라고 그러더래요.
750억에 팔라고 그래서 안 판다고 우리가 그 땅을 도시 자산공사에게 세 차례 유찰된 걸 600억에 샀다고 그래요. 근데 750억을 준다고 한 거죠. 그때 600억으로 산 게 아니고 그냥 땅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은행 융자를 받는데 보통 땅 가지고 30-40%밖에 못 받는데 90% 융자를 받아서 60억에 샀답니다. 60억에. 그 땅을 2,500평을 그런데 그 땅을 조금 있으니까 750억에 팔라고 안 팔았대요. 1,000억에 파세요. 안 팔았대요. 1,200억에 파세요. 안 팔았대요. 장모님들이 두 배 올랐으니까 팝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00억에 파세요. 안 팝니다. 2,000억 안 팝니다. 2,500억이면 모를까 그랬더니 정말로 2,500억에 팔았대요. 60억에 샀던 땅을 2,500억에. 그래서 여덟 군데가 달려들어서 2,500억에 산다고 그러더니 막 오르고 올라서 3,030억에 결론적으로 팔았다고 그래요. 그게 반대가 많았는데 3,030억에 파니까 입을 불평하시던 장모님들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씀들이 없으시더래죠. 60억 가지고 산 것이 3,030억. 국세청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여의도교에서 너무나 수익이 많이 생겼으니 절반은 세금을 내놓으라고 절반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 받는 거 다 갚고 반을 세금으로 냈네요. 내기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예 제가 늘 염려를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 여의도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걸로 적자 다 메꾸고 하남의 동부성전 250억을 들여서 하나 짓고 고양시 지축동에 베델성전 또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은평성전 하나 구입하고 강동성전 하나 또 구입하고 동작성전 구입해서 성전 다섯 개를 준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많은 욕을 먹었는데 그분들은 그 목사님 앞에 와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다고 그러죠. 얼마나 마음으로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땅을 잡았던 거죠.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빛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래. 이튿 빛도 다 없어지고 성전은 7개나 생기고 그죠. 그리고 예, 그 신문에서 저도 읽었어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후원하고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50만 원씩 후원하고 쪽방청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800세대 모두 다 세대마다 50만 원씩 후원하고 우리를 돕고 도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넘쳐 빨간 간증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신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처럼 신나고 기쁩니다. 저도 너무나 작고 미미한 사람이지만 가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잼버리스 청소년 2,200명을 사방으로 또 섬기셨다고 그러네요. 예,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나라에서 표창장이 나와서 유 목사님 그 표창장을 사셨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처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돈 버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최하진 선교사님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예, 이 책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가 되셨대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었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됩니다. 대덕단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퇴근하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낮 화투놀음을 이분이 했대요. 아주 화투가 재미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 화투에 빠지면 또 그것도 중독이라고 그러죠. 예,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느 날 마음에 이분이 박사 받으신 이분이 화투놀이를 맨날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그 모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모태 신앙인이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는 다니긴 다니셨네. 자기가 이렇게 밤낮 화투놀음이 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단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 데라가 돌아가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버려서 죽은 걸 보고 바로 내가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대. 성경 구절에서 그냥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걸로 신학적인 걸로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화투
소름이 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구나. 그는 그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학 교수로 그 모든 보장된 걸 다 내려놓고 1993년 중국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지 많은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큰 감동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을 스스로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큰 감동이 있었대요.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도록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때 이분이 대답을 했다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 그래서 그가 많은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러죠. 예, 젊은이들은 그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꿈을 주시더래요. 예,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의 허거로운 옥수수 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학교를 세우고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과정의 학교를 세우게 해주셨다고 그러네. 한번 건축하려면 도장을 33개나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큰 그곳에서 중국의 기독교의 문을 닫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달려갈 것이다.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가 있어요. 예, 무려 1000편이 넘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지었고 칸타타와 뮤지컬을 35편이나 썼다고 그러죠. 이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이 향해 마다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찬송 이 찬송 우리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